제가 대통령을 출마하기로 결심한 것은 지금 하는 개헌은 통일을 지향해야 합니다. 통일 대한민국을 지향해야 되기 때문에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안을 합니다. 제가 대통령에 나온 이유도 바로 헌법을 이렇게 고치는데 내 전부를 걸겠다. 그래서 대통령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어서 대통령이 전권을 행사하고 대통령 주변에 온갖 권력형 부패가 달라붙는 이런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. 금년 안에 개헌해서 내년 지방선거 때 저는 대통령을 그만두고 새로 만든 개헌에 의해서 대통령, 제대로 된 7.1공화국은 새로운 헌법에 의해서 내년부터 뽑아지도록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됩니다. 지금의 행정구역은 나라의 행정적인 비효율만 높아갑니다. 중앙과 지방, 광역 두 단계로, 현재 중앙, 광역, 기초 세 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중앙과 광역시 두 단계로 줄이고 이 광역시의 개념은 광역자치정부의 개념으로 국회의원을 50개 광역시에서 한 광역시에 4명씩 하면 국회의원을 200명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. 200명으로. 자유당 내 대통령 탄핵을 가져오게 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10명은 자유당을 그만둬야 됩니다. 그만두고 후보를 내야지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와 저하고 3자가 토론을 통해서 토론하고 그 토론 현장에 참석한 사람들의 현장 투표를 통해서 제일 많이 얻는 사람이 후보가 되는 이 3자. 이제 울산 지역도 정치 흐름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. 적어도 영남에서는 변해야 됩니다.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를 새로 바꾸고 정치적 물을 새로 바꾸는데 오히려 더 앞장을 서주는 것. 그것이 역사적 책임을 다하는 지역이 아니겠느냐. 저는 자유당 자체는 지금 사실 인정하지 않습니다. 그럼 홍준표 개인이 이제 후보가 됐으니까 뭐 그런 게 자유당은 나는 전 그 없어져야 될 정당으로 보기 때문에 그건 뭐 그 사람들이 뭐 정책이 뭐 있습니까? 그냥 권력욕만 있는 거지.